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벽을 다 센서 스치입니다. 2022년 5월 2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수미와 체르니우 지역의 병력을 직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곽에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9차례 공격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탱크 3대, 화포 8문, 장갑 전투차 18대, 특수장갑차 1대, 차량 1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아조트 화학 공장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폭격과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루한스크 전선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머물고 있는 요새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 80개 학교가 러시아 방식대로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아조스탈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러시아군이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론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공습을 가했습니다. 여러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했습니다. 러시아군 T-62 탱크입니다. 이 탱크들이 현재 전선에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제공한 세자르 자주포입니다. 세자르 자주포를 통하여 러시아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92여단은 폭격을 통하여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채권상환 라이센스를 연장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가 점점 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제재이고 미국 채권자들한테도 빚을 못 갚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루마니아의 신형 원전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체시 FC의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에너지에서 탈출하기에 미국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독일은 미국과 액화천연가스 구매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연간 약 225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프랑스 정보국에 따르면 3개월간의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군의 전사자는 2만 8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스위스는 우크라이나의 친러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대한 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억 스위스 프랑, 하나로 1,320억 원 정도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의 장갑차 2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유럽에 석유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2년 만에 보내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유럽 국가들의 석유 사정이 그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키가 러시아에서 철수할 전망입니다. 한국 대우조선이 러시아 LNG선 세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러시아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전투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3차 지원에서는 러시아군의 핵, 화학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독면과 침투성 보호衣 등 화생방전 물자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러시아 주인물에 대한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100억 유로, 하나로 13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약 10주 분량의 밀 재고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에 있었던 식량난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